안 타요? 안 타. 당신이 불러놓고 왜안 타요? 내가? 당신 이름 직무유기야, 변호사님. 기다리잖아요. 놀고 먹으려고 변호사님은 피고가 원고 직접 만나서 깎아주세요, 사정해야 되고. 누구 변호사는 좋겄다. 응? 좋겄어. 셔츠가 그게 뭐야? 호래비 냄새 폴폴 풍겨야 여자가 꼬이지. 이쪽으로 와서 앉아, 여보. 말해. 오라니까. 왜? 이거 찢어버릴까? 아, 천억짜리를 왜 찢어버려 갑자기? 응? 없던 일로 하자고. 뭘? 결혼을? 이혼을? 둘 다. 둘 다? 둘 다가 뭔 소리야? 뭔 소리야 그게? 결혼도? 이 혼전 계약서는 결혼하기 직전에 우리 둘이 쓴 거니까 이걸 찢는다는 건 결혼도 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겠지? 그래서 돌아가서 뭐 하게? 뭐 다시 또뭐 연애하게? 응? 당신 우산 속에서 처음 응? 우연히 또 만나게? 응? 나 그때 당신이 내 우산 속으로 파고들었을 때 우산 반쪽만 빌립시다. 저, 그 앞에 돌려드릴게요. 예?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3분의 1 쪽만 그럼 이렇게. 아이, 우산도 조금 해가지고. 왜? 저 모르세요? 당신이 누군데? 내가 꼭 알아야 되나? 뭐 언제 우리 전에 본 사이인가? 아니요. 나는 대기 누군지 아는데. 내가 누군데? 난 그때 나를 모르는 당신한테 반해버렸었던 것 같아. 일에 미쳐서 배우인 나를 모르는 당신이 난 참 좋았어. 매일매일 새로운 나를, 거짓인 나를, 없는 나까지 만들어서 보여줘야 하는 생활에 지쳐있었던 나한테 나를 모르는 당신이 참 근사해 보이더라고. 쉬운 얘기 참 어렵게도 하네. 응? 근데 결혼 생활 6년간도 당신은 모르더라.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똑같은 이유로 내 마음을 몰라주는 당신 때문에 나 힘들었어. 외롭고 슬프고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래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제일 무서워하는 돈으로 복수를 시작하면
이혜리를 돌아보지 않을까. 아, 오늘 뭐 잘못 먹었어? 뭐 대사 연습해? 탕신답지 않게 왜 그래? 응? 그냥 다시 내 우산 속으로 당신이 들어와 준다면, 3,000원짜리 내 우산 속으로 당신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이거 없었던 걸로 할게. 천억을 포기하겠다고? 천억을 포기할 테니까 당신 우산 속으로 들어와 달라고? 응. 아니? 왜? 비 안 오잖아 지금은. 다시 시작해도 똑같아. 왜? 당신하고 나 안 맞으니까. 숨 막힌다고 우린 서로. 응? 당신 결혼 생활 훌륭하고 아주 흠잡을 데 없는 거 인정해. 응? 그 괜히 이혼했다고 자책하고 반성하고 그러지 마. 다 나 때문이야. 고유사 때문도 아니고 다 나 때문. 응?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옆이 아닌 데선 빛이 난다고 당신. 응? 좀 더 솔직해보지. 오변 때문에? 정신 차려. 왜 안 돼? 어, 오변한테 당신이 뭐라 했구만. 응? 내 변호사가 다시 이혜리 편 돼가지고 당신 처지 입장 좀 들어보라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졌구나. 어? 이미 상처 많은 친구야. 당신까지 보태지 마. 보태는 건 당신이야. 내가 아니고. 이러다 당신 다 잃어. 당신은 나를 몰라도 난 당신을 아는데, 다 잃으면 당신은 못 살아. 가자. 가. 어? 가. 여기서 멈추면 지킬 수 있어. 그대로 다 당신 거야. 생각해봐. 여기다 두고 갈게. 조정 따윈 필요 없어. 에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잖아요. 주인 눈치는 다 보면서 왜 정작 내 눈치 무시하는데? 어? 기회잖아요, 한민국 씨. 주변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잘 헤아리면서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맨날 뒷전이야? 난 변호사님 바라보고 변호사님 기다린 지 한참 됐다고. 변호사님 며칠 전이지만 난 억울하게도 훨씬 더 그 이전,
그 이전부터라고 알아? 에리한테도 기회고요. 변호사님. 난 그 다음이에요. 늦게 출발했으니까 나 좀 나보다 더 좋아해주면 안 돼? 늦게 출발했으니까 내 마음은 접을 거예요. 재판한다. 마음대로 해. 재판한다구나.